이번 시간에는 나노 섬유 터치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터치펜을 잘 이용할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강원전자에서 나온 나노 섬유 터치펜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설명을 보면 엄청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설명이 그렇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알겠죠? 제품을 개봉하고, 자, 제품의 겉모습을 보면 이렇게 필자의 손 크기가 작은데, 이 손에 위에 놓일 만큼 작은 크기의 터치펜입니다. 이 부분이 나노 섬유로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이 손으로 이걸 쥐어뜯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노크 HD 태블릿 PC에서 터치펜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필기 메모 프로그램인데, 자, 러브이스 서렌더. 자, 반응이 좀 늦습니다. 필자가 아주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더 늦게 나오죠. 자, 써지긴 써지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태블릿 PC의 문제겠죠. 전화기나 오목 게임은 터치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LG 스마트폰 옵티머스 뷰에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필기가 아주 잘 됩니다. 자, Love, Love is Surrender. 자, 글씨를 쓰듯 아주 아주 잘 써집니다. 자, 이 옵티머스 뷰에서 써보니까 이 나노 섬유 터치펜의 그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었는데, 필기 메모를 많이 하는 분들에겐 이렇게 터치펜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